선거 때만 되면 먹방을. 그때만 먹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이제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더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 참여연 선거 앞두고 후쿠시마산 쌀과 우유를 매일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014년에는 중의원 선거 앞두고 후쿠시마 어시장에 가서 가자미구이를 뜯어먹는 모습이 네. 이제 또. 아, 그 중에 통으로 먹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계속 먹어서 사실은 그때 선거들이 또 잘 됐었어요. 비교적. 근데 이번 선거, 지난 21일 날에 했었던 선거에서는 선거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 그것도 이제 국민적 효용성마저도 떨어지는 그런 사안을 우리한테 WTO의 문제다, 막 한국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사실 한일 관계 갈등을 증폭시키는 많은 원인 중에 이 정치인들의 문제가 커요. 그건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쁘게 얘기하면 반일 문제를 자기 지지도 올리는 데 쓰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요새 이게 심해졌어요.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다고. 그만큼 이제 일본의 정치와 일본 사회도 불안한 거죠. 워낙 일본 국민도 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정부가 뭐라고 해도 안 믿고. 그러니까 또 여론이 뭐 저 조변석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점점 더 한국을 때리는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좀 선동 정치가 좀 심해지는데 네. 그 바탕에는 이제 뭐가 깔려 있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과거만 해도 일본 그러면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경제 2위 국가였거든요. GDP 총액이. 지금 이미 중국에 밀렸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가 올해 지금 0.8%거든요. 성장률이. 이제 한 20년 동안 1% 미만의 성장. 제일 만만했던 게 그거죠. 아시아에서 맹주였는데 그것 자체가 무너져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혐한 발언이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게 되면 자기들 지지율이 오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그걸 갖다가 그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베가 봤더니 언제 지지율이 올랐냐. 한국하고 극한 대립이나 한국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는 외교 백서에다가 구체적으로 더 노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그리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곳이다. 네. 그리고 강제징용공, 당시에 일했던 분들은 노동자였다. 이렇게 아예 이야기하고 한국의 탓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과거에는 이 외교 청서, 외교 백서, 우리로 따지면 외교 백서에는 한일 관계를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이웃 이랬는데 이제 그 표현 아예 빼고 그다음에 신뢰와 미래 이런 단어도 다 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총괄공사를 불러서 항의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더 크게 반응할 때 누가 제일 이득을 볼 것이냐 이러면 아베가 바라는 바거든요. 그렇죠. 예. 이 문제를 한국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더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쟁점을 외곽으로 돌리고 나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좋아요. 이걸 계속 하고 있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있어서도 이 외교 문제는 우리의 국익 그리고 일본에게 수에 말리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판단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